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 한국기독교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 단위로 부담 없이 다녀올 만한 서울 근교의 기독교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박물관인 숭실대 한국기독교 박물관은 한국교회의 역사는 물론 민족문화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7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1층의 한국기독교 역사실에서는 한국계 신교회 수용 과정과 선교사들의 활동, 기독교 발전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표 유물인 경교돌 십자가, 최초의 한글 성서인 누가복음 등을 통해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조망해 볼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박물관에는 최초의 한글 성경 및 찬송가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방문하신다면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배울 수 없는 풍부한 역사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의 지식은 물론 신앙심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복음의 씨앗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와 그 가족 145명이 안장돼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라 불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부터 양화진에 최초로 안장된 해롱 선교사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배객들이 그 선교사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참배를 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을 역사를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특히 묘비 곳곳에 남은 역사의 흔적을 살펴보는 것이 관람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6.25 전쟁 당시 격전지가 된 현장으로 총탄에 의해 묘비 곳곳에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 묘비의 모습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교과서에서만 봤던, 들었던 선교사 분들을 여기 와서 직접 만나 뵙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글자로만 봤던,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마음으로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아직 전도되지 않은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 되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창조론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창조자연사 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박물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관람은 물론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강의도 열려 올바른 창조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